오늘도 아침과 낮의 공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게도 느껴졌는데, 낮에는 다소 더웠는데요.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대전이 1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전이 28도, 대구도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낮 최고 27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 고향은 28도로 올라가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26도에서 27도가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는 28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닷물결은 남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